예, 여기는 방콕에서 가장 높은 마하나컨 스카이 타워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마하나컨 스카이워크라고 하는데요. 자, 꼭대기층이 한참 가야죠. 예, 저 꼭대기층에 가면은 방콕 시내를 시원스럽게 볼수 있는데요. 공짜는 아니고요. 입장료를 끊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킹파워, 예, 태국 유일의 독점 면세점이죠. 킹파워가 운영하는 전망대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 여기는 총론시 지상철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시 지상철역에서 내려서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티켓 끊는 곳이고요. 자, 이 마나콘 스카이워크는 입장료를 냅니다. 자, 지금 보면 성인은 880바시고요. 3살부터 15살까지는 250바시입니다. 3살에서 15살까지는 250바시고요. 그 이상은 880바시입니다. 자,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픈하고요. 마지막 입장은 6시 30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7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자, 티켓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드링크 패키지였고요. 920까지 있습니다. 920바시 있고요. 그리고 푸드 패키지가 있는데 990바시입니다. 자, 여기는 스카이워크 티켓 캐시 바우처가 있네요. 네, 캐시 바우처 200바. 자, 드링크 패키지는 티켓에다가 74층에서 소프트 드링크, 콜라나 사이다겠죠? 네, 워터 제공하는 거. 이게 920바시입니다. 990바는 200바 바우처를 주네요. 자, 그리고 펀 패키지가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티켓하고 스카이라이즈 티켓 두 개가 합한 건데요. 자, 꼭대기에서 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패키지 해가지고요. 스카이워크 티켓에다가 포토 앨범 찍는 게 있네요. 990바시입니다. 그래서 드링크 패키지는 간단하게 920바, 푸드 패키지 990바, 펀 패키지 위에서 스카이라이드를 타는 겁니다. 네, 그거까지 했으면 990바. 네, 이렇게 가격이 다양합니다. 자, 메모리 패키지 990바시고요. 자, 티켓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자, 정리하면 3살 미만은 무료입니다. 3살에서 15살까지는 250바시고요. 그리고 15살 이상, 그러니까 16살부터는 880바시입니다. 자, 마지막 입장은 6시까지 가능하고요. 6시 반까지, 그리고 7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티켓팅 표 끊는 곳이고요. 여기서 티켓을 끊습니다. 자, 티켓을 다 샀으면은 여기로 해가지고 입장을 하는데요. 자, 왼쪽은 스카이워크고요. 우측은 스카이라이드입니다. 여기가 스카이 라이트 하는 곳이죠. 마나콘 스카이 라이저였고요. 꼭대기층에서 타는 겁니다. 고소공포증인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 때는 엑스레이 체크합니다. 엑스레이 체크하고요.